번역 부분이 일치하려면요. 요 부분이 있잖아요. 그요 부분에 있는 게요 부분과 똑같아져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요쪽과 똑같아지는지 한번 봐야 되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게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메모장에서 선택하여 Ctrl C를 클릭합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에 와서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. 붙여넣기 옵션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. 그럼 여기 이렇게 들어갔죠?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삽입으로 오면은 이쪽으로 와보세요.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앞간격 공백 제거를 하면은 지금처럼 나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길이가 좀 남으니까 이걸 조금 더 올려주시고요. 이 상태로 만들면 이거와 비슷해졌죠? 그래서 이세 가지를 늘 원본을 틀어놓고, 그 다음에 워드로 옮긴 다음에 그 워드로 옮길 때는 워드에 있는 이 속성이 사라지지 않게 이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꼭 속성 없이 넣어야 합니다. 요 밑에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. 그리고 이쪽에서 요 부분에서 선및 단락 간격에서 일로 이렇게 해주면 충분하게 이 부분이 비슷하게 맞게 되겠죠. 그리고 직접 글씨를 넣고 싶으면 여기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.